역당 먹방 조회수 진짜 많더라. 그때부터 내가 먹방을 했어야 했는데 먹비를. 유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가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네, 제 생일 전날인데요. 오늘은 제가 쪼갈비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소금 쪼갈비 1인분인가 이게? 양이 적네요. 소금 쪼갈비나 매운 쪼갈비, 이거 아까 양념이 되게 맵더라고요. 이렇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소금 쪼갈비 찍어 먹는 소스, 오돌뼈 주먹밥, 그린 샐러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 야무지게 2개 주문했어요. 하나 더 있거든요. 맛있게 잘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오돌뼈, 오돌뼈. 네, 일단 이거를 어떻게 섞지? 섞어야 되는데 그냥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할게요. 자, 오돌뼈, 여기 오돌뼈가 있어요 여러분, 밑에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참기름이 다 있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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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자, 자. 아, 뜨거워. 아직까지 밥이, 어머, 밥을 왜 이렇게 많이 주지? 밥이 뜨끈뜨끈하네요. 와, 주먹밥이 진짜 참기름이. 와, 주먹밥 맛집이다. 오돌뼈. 참기름이 적절하게 섞어서 진짜 맛있네. 와우. 하나만 더 먹고 소금구이부터 먹어볼게요. 와, 짱 맛있어요. 쪽갈비, 소금 쪽갈비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쪽갈비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맛있어. 쪽갈비 중간에 뭐가 하는 거? 같은 거 아니야? 와, 소금구이 진짜 맛있다. 양파랑 먹어야겠다. 여기 근데 오돌뼈가 특히나 맛있는데? 다른 데보다? 양파가 약간 이걸 잡아주네. 양파가 잡아주네. 매운 거 매운 대로 맛있다. 소금은 소금 대로 맛있고. 나는 이게 찬 부분이 맛있던데.
좋아. 와. 진짜 맛있는데. 오돌뼈. 와, 매운 쪽갈비 맵다. 이거 매운 거 먹으면 샐러드. 여기 오돌뼈가 진짜 맛있는데요? 오돌뼈 주먹밥? 와. 와, 소금구이 다 먹어야겠다. 맛있다. 맛있어. 엽떡 먹방 조회수 진짜 많더라. 그때부터 내가 먹방을 했어야 되는데, 먹비를. 그때부터 내가 먹비를 했으면, 진짜. 그치? 내가 먹비가 되지 않았을까? 좋아하니 이뻐요. 감사합니다. 완전 깬다. 이슬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래요. 나중에 결혼하시면 여자친구 이슬 먹고 살 것 같죠? 참이슬 먹어요, 참이슬. 응?
족갈비 먹을 게 없어. 와, 발골한 거 봐. 매워. 불족? 불족. 불족만큼 매워요. 근데 오돌뼈도 매워. 근데 진짜 매운 건 뱀파이어. 헬게이트만. 3단계. 아, 불닭볶음밥보다 맵지? 3단계 그냥 먹는다고요? 나 진짜 너무 맵던데? 3단계 헬게이트 너무 맵던데? 매워. 이 소금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오돌뼈와 쪽갈비, 양념 쪽갈비, 매운 양념 쪽갈비와 소금 쪽갈비를 먹어보았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여기까지 할게요.